여러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 다들 아시죠? 작년 2023년에 이 게임의 영화도 개봉했다는 사실 아시죠? 오늘은 전혀 기대 안 하고 봤지만 생각보다 재밌게 봤던 영화, 영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를 살펴보겠습니다. It's me, Mario and Luigi. 여기 거대한 성 자체를 끌고 다니는 세계관 최강 쿠파가 있습니다. 그가 노리고 온 것은 펭귄들의 왕국. 귀엽게 공격하는 펭귄들과 다르게 마법사를 이용하고 입에서 브레스를 뿜어대던 쿠파는 그토록 원하던 스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배관 사업을 시작한 마리오 브라더스. 형 마리오와 동생 루이지, 그리고 요 아저씨가 마리오 흉내를 내는데 Okay, I'm gonna trust you. 마리오의 성우는 크리스 프렛, 그리고 이 아저씨의 성우가 진짜 마리오의 성우라는 신박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마리오가 사는 세상은 평범한 세상으로, 영화는 마리오 영화 아니랄까봐 게임의 구도를 보여주며 마리오가 일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리오와 루이지는 이를 성공적으로 맞춰 좋아하는데, 고객의 집에서 키우는 개가 깽판을 쳐버렸고 덕분에 화장실이 난장판. 하루를 마치고 가족들과 식사를 하는데 여기 마리오의 아빠도 나옵니다. 그런데 마리오의 아빠도 원작의 마리오 성우 찰스 마티네이라는 점. 어쨌든 마리오는 아버지에게 직장을 관두고 불안정한 창업을 했다는 것의 한 소리를 듣고 루이지에게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뉴스에서 배관이 터진 브루클린을 구해달라는 시민의 말을 들었고, 사업을 대박내기 위해 고민할 시간도 없이 바로 출동. 시설을 점검하다가 수상한 배관을 발견합니다. 가까이 가니 사람을 빨아들였죠. 그렇게 둘은 난생 처음 보는 버섯 왕국에 도착. 버섯 왕국의 버섯 인간인 토드를 만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원래 이름은 키노피오죠. 하지만 영문판이라 그런지 토드라고 소개를 하네요. 하지만 우리는 키노피오라 부릅시다. I'm actually looking for somebody. My brother in believe there was lava. His land is in the Darklands. Bowser's control. Bowser. 쿠파는 바우저라고 부르는 토드 씨. 어쨌든 루이지가 쿠파의 영역에 떨어지는 바람에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마리오는 왕국의 공주를 찾아가기로 했죠. 왕국에서는 아주 다양한 마리오 게임들의 요소를 볼 수 있었고 쿠파의 침략으로부터 대책을 준비 중인 의회와 공주 피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We'll annihilate that monster. Their mad king doesn't make alliances. You're in luck. I'm on my way to stop him. Well, take me with you. 피치는 마리오를 도와주기 전에 능력을 보자며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거대한 필드가 생성되는데 고인물인 피치는 1트에 클리어해버렸고 마리오에게 버섯을 먹이자 크기가 커지기 시작. And all gone. Hop. Oh.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쿠파는 계속해서 피치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당연히 침략을 하러 갈 줄 알았던 쿠파는 피치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거였고, What if she says no? Prepare yourselves for the best wedding ever. 펭귄한테서 뺏은 스타도 피치에게 줄 선물이었습니다. 피치와 마리오는 동맹을 구해오기로 결정. 키노피오도 함께 모험을 시작하는데요. Protect you, fear nothing. Well, that settles it. You're coming with us. Pretty incredible, huh? 신비한 능력을 부여하는 불꽃 꽃밭에 도착. 마리오와 같이 어느 배관을 타고 이 세상에 오게 되었다는 피치는 왕국에서 자라 공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I don't know where I'm from. Maybe you're from my world. It's out there with a lot of galaxies.
한편 마리오의 소식을 듣고 루이지를 협박하는 쿠파. 본보기로 루이지를 죽이겠다며 루이지를 가둬놓습니다. 이전에 잡힌 펭귄들도 있었죠. Pay him no heed. Same world, it is the same who is called crazy. No escape. The only hope is relief from death. 피치와 마리오는 콩들의 왕국 정글 왕국에 도착. 덩치랑 안 어울리게 카트를 타고 다니는 안내를 따라갔고 피치는 왕을 만나 군단을 빌려주길 요청합니다. 왕은 자신의 아들 동키콩을 이겨보라 말하죠. 그렇게 왕국의 운명을 걸고 마리오가 동키콩에 맞서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제대로 한 대 맞으면 기절할 것 같은 동키콩이 나타나는데 그거 아시나요?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있기 전에 게임의 원조는 동키콩 시리즈라는 사실. 어쨌든 마리오는 동키콩과 승부를 시작. 당연히 상대가 될 리 없어 신나게 얻어 터지는데 왕이 재미를 위해 다양한 아이템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런데 무슨 버섯인지도 모르고 작아지는 버섯을 먹어버린 마리오. 손가락질 하나에 정신을 못 차리는데 상자를 또 하나 열어 고양이 수트를 입었습니다. 덕분에 날렵해져 동키콩을 제압할 수 있었고 왕은 기꺼이 군대를 빌려주기로 합니다. 마리오 시리즈라면 빼놓을 수 없는 카트까지 제대로 나오는데요. 일행은 자기 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커스텀 카트를 만들었고 그렇게 카트 군단이 출동합니다. 프린세스 피치? Here we are. What? We have found the princess and the mustachioed human. 목표는 쿠파가 버섯 왕국에 도달하기 전 습격하는 것. 마리오 카트의 시그니처 무지개 길을 따라 이동했고 이를 보고 있던 쿠파가 자신의 군대도 보냈습니다. 정신없는 싸움 속에서 동키콩과 마리오가 당해버리는데 굴러떨어진 덕에 살 수 있었지만 먹혀버립니다. 피치는 버섯 왕국으로 돌아와 시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쿠파와 맞서기 위해 무기를 챙겼죠. 이어 쿠파가 나타나 고백 공격을 시작. As you can see, I have the superstar. We will be invincible. Will you marry me? I would never marry you. 고백을 안 받아주자 키노피오를 이용해 협박했고 그렇게 피치는 강제로 쿠파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괴물의 뱃속에 갇혀있던 마리오와 동키콩은 안에 있던 로켓을 이용해 탈출. 정신나간 쿠파는 바로 결혼식을 올리는데 꽃을 챙겨놨던 피치가 반격을 시작. 어느새 마리오도 도착해 쿠파의 성으로 올라갔고 동키콩이 용암에 빠질 뻔한 일행을 구출. 극대노한 쿠파는 왕국을 부숴버리기 시작합니다. 마리오 카트에서 보면 그렇게 반갑던 미사일이 마리오를 쫓았고 마리오가 배관으로 미사일을 유도하자 배관이 폭발하며 모두를 마리오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쿠파는 마리오의 세계에서 결판을 내는데요. 불 뿜는 거 말고도 그냥 피지컬이 강한 쿠파를 이길 수 없었는데 쿠파가 챙겼던 스타가 마리오의 눈앞에 떨어졌고 마리오와 루이지가 스타를 획득하자 무적의 상태가 되며
모두를 순식간에 처치, 후파에게 황홀한 일격을 날리며 성과 함께 무너뜨려버립니다. 쿠파에게는 작은 버섯을 먹여 통에 가둬버렸고 마리오는 소원대로 도시의 영웅이 되었죠. 그리고 둘은 버섯 왕국에서 계속 지내는 듯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이야기였는데요. 작년에 이걸 영화관에서 봤는데 하나도 기대 안 하고 봤다가 생각보다 높은 퀄리티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단편으로 내기로 작정을 했는지 첫 영화에서 게임의 고증은 물론 높은 퀄리티의 캐릭터 그래픽과 다양한 요소들 그리고 마리오 카트까지 나와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과연 마리오라는 게임을 영화로 어떻게 표현할까? 이 생각을 가졌었는데 와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서 당황을 했었네요. 아쉬운 점은 피치 공주의 외모가 너프를 당했다. 게임 버전이 훨씬 예쁜 것 같습니다. 영화 버전의 피치는 조금 늙었다고 해야 하나? 약간 게임의 공주보다는 현실의 외모가 좀 섞인 듯한 모습이었고요. 그 외의 캐릭터들은 너무 잘 나왔죠. 마리오의 성우 관련 문제로 은근히 논란이 있었는데 스타로드로 유명한 배우 크리스 프레시 성우를 맡았고 실제 마리오의 성우를 왜 쓰지 않았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거는 저도 아쉬운 부분이지만 예상외로 크리스 프레시의 연기와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려서 이질감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까메오였지만 찰스 마티네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고요. 쿠파의 목소리는 쿵푸 팬더로 유명한 잭 블랙이 맡았다는 점. 아무튼 예상외로 너무 잘 만든 영화였고 게임의 고증도 그대로 가져와서 재밌게 잘 본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꼭 봐보세요. 특히 아이들이랑 보기 정말 좋은 영화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배 시리즈였습니다.